저는 강원도 횡성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산행이 아니고 어떤 농장을 방문했거든요. 정말 이거를 키우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제가 처음 보거든요. 산에서만 주로 봤던 그런 약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래입니다. 여러분, 다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노래가 하나 있죠. 지금 현재 노래가 아니고 고려시대에 청상별곡이라고, 작자는 미상이지만 고려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루와 다래를 따먹고 사러리랐다, 이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도 나오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아주 깊은 산속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왔을 때, 야, 이렇게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사나 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분이 5년 전에 귀농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농사를 지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다래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래를 농사를 짓는다, 이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역시나 이 농장주한테 물어보니까 다래를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이 다래가 약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농장에 좀 홍보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또 드립니다. 일단 다래는 모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생겼죠, 다래. 지금 오늘이 8월 11일인가요? 8월 중순 정도 되는데, 농장주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다래가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달 정도밖에 수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다래 여러분들 드셔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산행을 하면서 가끔씩 다래를 먹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익어가지고 좀 묽어졌을 때 굉장히 맛이 좋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농주는 이거를 약간 단단한 상태에서 이제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숙성시킨 다음에 약간 묽어졌을 때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다래는 이제 본격적으로 약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래의 약초 이름은 미후도입니다. 미후도. 굉장히 낯선 이름이죠. 사실은 미후도라는 약초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강할 것 같아요. 자, 미후도. 이 미후도는 일단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위열을 내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열이라는 거는 위의 염증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갈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이 동반된 질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당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은 갈증이 동반될 텐데, 이런 경우에 이 미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래, 즉 미우도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성 질환 때문에 몸에 고갈되기 쉬운 영양분들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갈증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우도의 이제 또 다른 효능은 간 쪽으로 잡으시면 좋은데, 이 미우도에 있는 성분들 중에 간 기능을 돕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황달이나 부종 이런 데도 이제 미우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도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얘기한 위에 좋은 약이고 간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소화를 좀 촉진시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래가 신맛도 강하고 단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맛이 특히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좋거든요. 결과적으로 맛도 소화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고 특정 성분도 소화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미우도는 만성 질환으로 또는 이 간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이 소화가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우도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 소변을 잘 배출시킨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성림, 이 성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돌석자거든요. 즉 이 비뇨기 계통에 돌이 끼었을 때 즉 요로 결석이죠. 그러니까 신장 결석, 요관 결석, 방광 결석 이러한 결석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 미우도 즉 달의 열매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맛이 시고 달고 또 성질은 차갑지만 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에가 나올 때 이렇게 지금 이 농장처럼 그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아마 이거를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은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제 가을철에 9월부터 11월달까지 딸 수 있거든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산행을 하실 때는 뱀 조심하시고 벌 조심하시면서 달래를 따서 드시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이 농장주의 간단한 인터뷰를 제가 좀 들어볼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달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장주 밑에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뭘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농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선구자잖아요. 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하니까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많이 연락하셔가지고 달에 구매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품종화되진 않은 품종이고요. 야생종을 가져다가 키운 품종인데 그러니까 알이 일반 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고 늦게까지 무르지 않고 달려있는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열리는 양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수량이 적다는 뜻이죠?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품종화시켜서 대량 재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크기나 크면 열매가 크기 때문에 이제 베어 먹는 식감이 좀 있어서 예. 또 이런 부분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굉장히 크네요. 달에 치고는 굉장히 큰데요. 네, 얘는 한 45g 정도 중량까지도 나갑니다. 하나예요? 네. 굉장히 크네요. 그럼 이 종류는 아직 상품화 되지는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화 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저쪽에로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그린볼이라는 품종이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대신 열매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22브릭스에서 23브릭스 정도까지도 나와서 이거는 이제 달에 와인 만드는 데도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현재 많이 이제 판매 중인 상품인가요? 네. 와인 말고 어떤 걸 또 만들 수 있습니까? 달에 가지고는 와인 외에도 달에 잼이나 달에 예. 청, 예. 차 이런 종류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달에를 반건조해서 전과 형식으로 말려서 먹으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렇군요.